앞으로 화 나실 때마다 이렇게 뽀짝하고 눌러주세요. 다시 필요하세요. 도움 멘트가 나를 화나게.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뭐예요? 오늘 덕포진 홍보할 거예요. 덕포진이요? 네. 어? 거기 오리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덕포진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 내가 모자 좀 쓰고 나올게. 아, 네. 내 앞머리 쓰면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모자 이 모자 쓰면 해서는 게 좀 능숙해지고 듣기 좋죠? 아 정말요? 예. 덕포진은 바로 50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새가 왜 이렇게 울어대? 그렇게 울면서 방해를 들어 시끄럽게. 아이고. 오르막이 너무 심한데요? 운동하세요. 아,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저희 좀 스트레스 받으실래요, 교수님? 아, 너무 약해. 양심상 이렇게 막 우선 안 젖혔어요. 지금 걸어서 이제 뽀대 앞까지 왔네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가 덕포진 가포대거든요. 서울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나름 요충지거든요. 외적을 막는. 그래서 여기에 원래 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빵 쏘면은 저 앞에 있는 바다까지 날아가서 격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 때랑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 때도 이제 여기서 크게 활약을 해서 물리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게 평화둘레길이거든요. 와 여기 장미도 피어있고 너무 예쁘다. 홍보 차원에서 평일에 왔지만 주말보다 평일에 와서 이렇게 좀 한적할 때 힐링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시간이 되시면 평일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머니 유튜브 보세요? 예 가끔 봐요. 저희 예. 김포시청 유튜브는 보신 적 없으세요? 김포시청 유튜브가 있어요. 오 연예인이네. 너무 예뻐요. 접니다. 덕포진은 평소에도 좀 자주 오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갇혀 있었어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시내보다 복잡하지 않고 한가하니까 공기도 맑고 가까운 거리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난 김포 와서 살면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짱이야. 아 얘네 물구나무 한다.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야! 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괜찮나? 아 놀았더니 배고프다.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외할머니의 부엌? 요리 체험할 수 있다던데? 저희 가보고 싶어요. 이 종 치면은 나오시나 본데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 생활사 박물관 보러 왔는데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죠. 들어오세요. 네. 그 여기 외할머니의 부엌은 어떤 박물관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생활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고 음식 만들 때 쓰던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뭔데요? 이게 원래 이름은 어처구니인데 네. 어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맷돌을 못 가잖아요. 저 배고파요. 여기 위에서 떡볶이 체험할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어이없네. 그럼. 네, 지금부터 우리 관장님을 모시고 함께 짜장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양배추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깍둑썰기라고 하나요? 대충 묵게 좁게 자르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자를 거죠. 예, 그럼요. 아 이게 장갑이 커가지고 이거 내가 못 썰면 진짜 장갑 탓이에요. 원래 서투른 목수가 연장 피게 되는 거예요. 관장님께서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시범까지 또 보여? 아니 저는 이렇게 썰었는데 관장님은 얼마나 어떻게 써시는지. 솔직히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네. 그럼. 파기름 내는 거면 파부터 넣고 기름 두르고 불 켜는 거 아닌가요? 불이 안 뜨거워졌으니까. 아니 저희 백종원이 그러던데. 파 넣고 기름 두르고 불 켜라고. 나는 백종원이 아니니까. 내 맘이지 뭐. 너무 싸우시니까 관장님 이거 토끼 모자 쓰시고 중화님이 짜증나게 할 때마다 이거 토끼 귀를 이렇게 뽀짝뽀짝 해주세요. 토끼 귀 뽀짝뽀짝 뭐 그런 거 하면은 나 쫓겨나 집에서.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자기네들이나 좀. 앞으로 화 나실 때마다 이렇게 뽀짝하고 눌러주세요. 도움 멘트가 나를 화나게. 파기름이 조금 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파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해야 돼. 에이. 뭐 아까 파기는 뭐 잘 내복구처럼 얘기하던데. 에이, 그만 화내세요. 반쪽 넣었네.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다 넣으면 안 될까요? 일단 넣겠습니다. 어? 저 사고만 계속 칠 거예요? 다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지금부터 먹어볼 건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 평가를 들어보려고 해요. 맛있는 만큼 열심히 눌러주시면 되세요. 글쎄요. 평가는 요리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비껴봐요. 이제 벗으셔도 되세요. 오늘 덕포진 이렇게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19가 조금 재발하는 추세여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적하면서도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딱 적당한 명소인 것 같아요.